팝콘 PD. 코나세요, 안녕입니다. 오늘은 좀비고 여자들 사이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인 차원 열차로 엘프고를 갈 수 있을까? 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차원 열차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원 열차란 좀비고 2019 크리스마스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벤트입니다.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2를 열심히 클리어하여 선물 포인트를 1000포인트 이상 쌓게 된다면 이렇게 차원 열차 승차권 눈꽃마을 행이라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추후에 이 차원 열차를 타고 엘프고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한번 이 논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승차권의 이름입니다. 승차권의 이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원 열차 승차권, 그 뒤에 눈꽃마을 행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만일 이 차원 열차가 이번에만 운행을 하게 된다면 굳이 눈꽃마을 행이라는 말을 덧붙여야 하는가? 추후에 다른 마을 행 티켓을 발표할 예정이 있으니 이번에 눈꽃마을 행이라고 덧붙인 게 아닌가? 라는 의견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롭게 등장한 안내냥이 치즈 NPC입니다. 이 NPC는 이번에 차원 열차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NPC인데요. 외형이 완벽한 고양이의 모습을 하고 있고 말을 걸면 냥냥이라고 대답하는 모습에 많은 유저분들을 심쿵하게 만든 NPC입니다. 또한 좀비고의 몇몇 유저분들의 의견이 도트 캐릭터와 일러스트의 느낌이 약간 달라서 몰입이 떨어진다 라는 의견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안내냥이 치즈는 도트와 일러스트의 느낌을 비슷하게 잘 만들어서 저 역시도 안내냥이 치즈를 보고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좋은 NPC인 안내냥이 치즈가 왜 두 번째 이유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내냥이 치즈는 차원 열차의 탑승을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진 NPC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종료되고 차원 열차가 사라진다면 안내냥이 치즈도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에 한번 쓰겠다고 캐릭터를 새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한번 쓰고 말 것이라면 눈요미와 같은 캐릭터도 있을 텐데 굳이 새 캐릭터를 만들었겠냐는 의견이죠. 하지만 위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어썸피스는 몇 달 전 좀비고 5주년 때 엘프고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유저들도 엘프고에 굉장히 열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벤트가 끝나자 그 대규모로 찍은 도트며 일러스트며 한 번에 삭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업량이 적은 차원 열차 하나쯤 삭제 못하겠냐는 의견이죠. 안내냥이 치즈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추후에 눈요미처럼 언젠간 다시 볼 수 있겠지만 크리스마스가 종료되면 차원 열차와 같이 광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차원 열차가 광장에 계속 있을 것이고 추후에 차원 열차를 통해 다른 마을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게 엘프고는 아닐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추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벤트를 위해 차원 열차가 이동수단으로서 쓰일 것이지 어썸피스가 지나간 이벤트인 엘프고로 가는 티켓을 발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박수칠 때 떠나라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엘프고 콘텐츠가 굉장히 재밌었고 어썸피스의 입장에서도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 좀비고등학교 뿐이기 때문에 좀비고와 비슷한 느낌이 나면서 또 게임 분위기는 차별이 있는 엘프고등학교를 따로 출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엘프고를 따로 출시한다고 해서 좀비고 서버 관리 등에 소홀해지면 안 되겠지만요. 이번 차원 열차 논란,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가요? 댓글에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